세계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5000년경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잦은 범람 덕분에 발생되었습니다. 강이 자주 범람하면서 매년 영양분이 가득한 새흙이 흘러들어 땅이 비옥해졌고 곡물을 비롯한 식량 생산이 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 가축의 수도 많았고 양문화 가족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반면에 진흙이나 모래가 쌓여 이루어진 충적 층평야인 탓에 문명 생활에 필요한 돌과 목재, 금속 등의 기초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생활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 써야 했기 때문에 불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큰 나무와 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흙을 뜨거운 불에 구워 만든 단단한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쌓아 불을 피우는 화덕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초록색 돌들은 물에 가열하면 붉고 진득진득한 물질로 변하였습니다. 구리의 발견이었습니다. 여러 돌들을 함께 녹이다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도 발견되었습니다. 섭씨 800에서 900도에서 녹는 청동은 훨씬 단단해서 도구를 만드는데 유용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4000년경에는 본격적인 청동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메르에서 발달한 구리 야금술은 연장은 물론 검과 같은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청동 무기로 무장한 부족들은 주변에 있는 약한 부족들을 점령하여 점점 도시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광물을 다루는 기술의 발달은 여태까지와 다른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비옥했을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탁 트인 평지여서 많은 도시국가들이 잦은 전쟁을 일으켰으며 유목민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문명의 중심지가 수메르에서 에리두, 우르크, 아카드, 우르로 바뀌었습니다. 에리두는 성경 속의 에덴과 혼동되기도 하는데 기원전 3000년경 대홍수로 멸망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홍수 신화는 노아의 방주 신화보다 천년 앞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르크는 기원전 3500년경에 인류 최초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쇠기 문자로 알려진 수메르 문자입니다. 아카드는 기원전 2300년경에 가장 용맹한 도시국가였고 기원전 2100년경에는 우르가 최강의 도시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르는 많은 유적과 유물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신전 지구라트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면서 우주의 순환을 관찰하는 관측소였습니다. 우르인들은 오랜 관찰과 기록 끝에 하늘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순환의 패턴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12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음력 월과 별자리 이름을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별자리 운세로 친숙한 12궁도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62시간의 기본 단위가 되고 일주일이 7일로 정해진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우르인들은 10진법 대신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60은 약수가 많아 곡물이나 토지를 나눠줄 때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60 곱하기 6은 360이라는 산술적 관계에 의해 1년을 360일로 나눴습니다. 60과 360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360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하루는 24시간 등입니다. 우르인들은 가공되지 않은 은을 덩어리 형태로 다듬어 표준화했습니다. 은화 1쉐켈을 화폐의 기본 단위로 하고 1쉐켈은 60미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쇠기 문자로 소판에 표시했습니다. 황금 투구, 청동 화살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가 우르 유물입니다. 우르나무 왕이 만든 법전은 후일 함무라비 법전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수메르인이 중심이 된 우르 문명은 기원전 1970년경 생족 아모리인들의 공격으로 세멸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인들은 바빌론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이었습니다.